뱀에서 나온 전생이 정말 전생이 맞는지 궁금하냐고요? 모르죠.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면에서, 자, 이런 겁니다. 최면 속에서 전생이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누구나 경험한 현상이고, 누구나 재현 가능한 현상입니다. 최면 속에선 전생, 이런 모습을 다 떠올립니다. 단, 이게 전생의 증거이냐? 글쎄요. 모르죠.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뭐 전생이 있느냐,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한 증거가 뭐 100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 100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굉장히 작은 증거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믿기 위해서 꼭그 100이라는 증거가 다 있어야 뭘 믿어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있느냐, 악마가 있느냐, 뭐 천국이 있느냐 이런 것들 또 포함해서 뭐 전생 윤회를 하느냐. 사실 뭐 과학이라는 것도 아무리 증거가 많이 쌓였어도 반대 증거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뒤집힐 수 있는 거니까는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면 속에서 나오는 전생이 그것이 꼭 전생인지 아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것이 굉장히 뭐그 삶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특히 상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요즘은 또 이제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최면 속에서 봤던 어떤 무슨 뭐 이탈리아나 뭐 무슨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모습을 봤어요. 뭐 성이 있고 뭐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근데 그 모습을 실제로 인터넷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생에서 봤던 모습이 여기랑 너무 비슷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림을 그려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전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뭐, 이안 스티븐슨 박사 같은 여러 가지 전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실제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를 그 마을로 데려가서 검증까지 하고 그것을 이제 막 논문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경우도 있고 해서 보니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장담할 수 없죠. 저는 저 역시 좀 과학적인 마인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있다 없다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민서맘, 아까 최근에 영상 그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었는데 고리대금업자였고 겁탈당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찔려 죽었다던 그분 현생에서는 아, 그 부분이 암 걸린 부위로 왔다던 그 영상이에요. 천사가 경험하느라 고생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왜또 환생을 해서 암이 걸려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계속 고생하면서 환생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찔려 죽었는데 왜 그걸 또 경험하시느냐 하느냐?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그렇게 죽었다고 그 모든 그 죄가 다 씻어지나요? 뭐 죽는다고 이제 이런 거죠. 뭐 우리들 차원에서 죽음이란 가장 최고의 벌이죠. 우리들 차원에서는 인간 세계 차원에서는 죽음이 최고의 그 벌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최고의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된거 아니냐? 왜또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반복하느냐?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의 죽음은 그렇게 큰 벌이 아닙니다. 큰 벌이 아니에요. 그냥 게임 하나 끝나고 다음 게임 넘어가는 그 정도 차원. 그거는 진정한 그게 아니거든요. 뭐 사족이지만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그 스트레스보다 탄생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죽을 때는 그냥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게 아닌데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탄생은 이 땅에 내려오는 고통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크다. 출산의 그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그걸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시 고생해서 환생을 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윤회를 하느냐? 제가 뭐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 소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울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근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영혼들이 이제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을 봅니다. 피자 뭐 이런 거 보는데, 그거를 먹었는데 맛을 느낄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먹었더니 쑥 빠져나가는 영혼이니까. 그런 것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개념으로는 알고 있죠. 뭐가 좋다, 싫다, 맛있다, 즐겁다 이런 개념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몸이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내려와서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뭐 일종의 학교 같은 곳에 온다는 개념으로 뭐 이렇게 온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업을 만들면 그 업을 반드시 해소해야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예를 들어서 뭐 학위를 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는 회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 왜 환생을 하느냐? 아직 그 체험이 다 끝나지 않은 거죠. 그 업을 다 갚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업을 다 갚을 동안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반복한다. 시간이 쫓겨가지고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생에서 고통받고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것은 다 전생의 업보일까요? 요즘 아동학대 살인사건도 너무 많잖아요. 피해자분들 너무 안타까운데요. 다 그분들의 업보라는 것은 아니겠죠. 가해자도 현생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업보 관계였다 하더라도요. 그래요. 사실 뭐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뭐 깨달음을 얻은 자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어떤 불교적 아니면 뭐 힌두교적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전생에서 죄를 지으면 그대로 막 그거에 대한 벌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탁탁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건 전생에서 무슨 그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인간관계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보다는 굉장히 막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막 이전생 저전생 뭐 이 관계 저 관계가 막 이렇게 얽혀서 있어서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명시적으로 인과관계가 딱딱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제 경험상. 그리고 우리가 꼭 그렇게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삶에서 고통받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괴로움은 선택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이 바로 어떤 선택을 하냐에 거기서 이제 카르마를 해소하느냐 카르마를 만드느냐 뭐 그런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최악의 선택은 살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체험할 기회를 뺏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번 생에서 충분히 경험해야 할 그런 것들을 강제로 빼앗는 것. 이것만큼 큰 업이 없죠. 그런데 그것도 뭐 이것도 뭐 내가 이걸 선택해서 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무지에서죠. 무지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많은 죄들은 알지 못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죄가 많잖아요. 마치 어린애가 집안에 있는 굉장히 값비싼 보석을 그냥 장난삼아 깨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질러버리는 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분 전생의 업인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뭐 다음 생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것도 내가 선택했나? 그런 모든 것도 선택했나? 그건 아닙니다. 초기 조건만 세팅하는 겁니다. 초기 조건.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초기 환경. 얼큰 그 대충 뭐 어느 지역에 뭐 어느 가족에 뭐 대충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초기 조건을 선택하는 거지 그 삶의 결과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범죄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아, 그래요. 아, 오늘 조금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종료할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